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올렸던 영상 혹시 보셨나요? AI 영상.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약한 3분 만에, 물론 인코딩 시간들이 좀 있었지만은 최종 편집까지 약한분 만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이것을 테스트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더 고퀄리티로 만들어야 할지, 이 AI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외국 회사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AI 영상들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서 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에 맞는 또 AI 언어들이 생성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림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은 브루라고 하는 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예 프로그램이죠. 저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막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거나 편집들을 하는 것들을 하고는 싶지만은 그런 편집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 좀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요 V 그어 브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하죠. 혹시 여러분들 VL 스캐너라고 혹시 이거 들어오셨을 겁니다. 요 VL 스캐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는 요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 제가 만들었던 것을 거의 편집 없이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브루라고 하는 브루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요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즈나 이제 맥이나 그런 데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요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샘플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이제 언어들을 골라내고 그 편집하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할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인데,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번 AI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만들었냐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 새로 만들기에서도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AI 목소리 뭐 시작하기, 녹화미 시작하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에 요즘 숏폼, 예,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만들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좀 AI에 관련된 것들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다운로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 AI 관련된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빠르게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영상 대본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는 주제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AI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AI 글쓰기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노션 같은 경우나 챗GPT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중간에 조금 뭔가 오류가 나와서 불가피하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속도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챗GPT나 그런 것보다 늦게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 제가 만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을 뭐 장고, 그 다음에 이제 2D 게임들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본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좀 믿음직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씩씩하고 똑똑한, 또박또박 읽는 이런 목소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용인할 수 들어보도록 있을 하겠어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한 프리 사람들인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다. 선택을 할 수가 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 영상에 이 목소리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것도 일정 그 양만큼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하는 속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속도 보면 제가 한 3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3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빠르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야 1분, 하는 이유. 2분 이 정도 걸리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미지 클릭 정보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본도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이제 그 그냥 뱀뱀 해서 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도 뱀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현재 뱀은 아닌데 이 뭘까 이게? 언어는 데이터 분석 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 영상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뱀과 관련된 것들이 좀 이에 나옵니다. 따라 파이썬을 배우고 나와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래서 것은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뱀 장면이 한 3개 정도? 근데 사실 요 정도는 그냥 뭐, 예, 이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상하게 나왔죠. 그래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교체를 누르시고요. 그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결과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두려고 하면은 나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뱀에 너무나 집착하시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습을 보일 때 나옵니다. 자, 되셨죠? 뭐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이제 뱀의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근데 요걸로 조금 예,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교체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얘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교체를 해주시고 데이터 분석에서 파이썬에서 두두둑 두두둑 그랬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게 파이썬이라고 했을 때가 좀 뱀이 많이 나오고요. 뒤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주면은 좀더더 확실한 좀 데이터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채움과 관련된 것들 영상들이 좀 이미지가 나오겠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얘도 조금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뭐뭐 해서 결과 보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클릭으로 그다음 교체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문장들을 하나씩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뱀도 또 나왔죠. 얘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다시 한번 생성을 하세요. 기존 것들 그냥 그대로 예,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예, 이 정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우리가 역시 실행을 활발하여 빠른 문제 시키면은 해결이 이런 가능합니다. 식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따라서 있고요. 파이썬을 자, 되셨죠?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같은 거를 고칠 필요가 없다, 난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위에서 내보내기, 그래서 영상 파일 내보내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인코딩 속도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 GPU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하드웨어에 따라서 좀 속도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영상들이 이제 출력하는 동안에 이 업그레이드하고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비용이 현재는 무료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유료로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월한 6천원 정도. 거의 꿀이죠. 그쵸? 요 정도면 거의 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영상을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들을 3개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것이 AI 목소리만 좀 사용을 했어요. 지금 현재 600자. 그러면 오늘 사용한 것까지 더하면은 약한 900자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한 영상들을 한 30개 정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그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는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소리겠죠. 다 세부 처리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그 내부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든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예, 투자할 만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훨씬 더 많은 10배 정도의 용량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기능들 같은 경우는 제가 후에 또 하나씩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한 2분 30초 정도 인코딩 시간이 걸렸고요. 폴더를 여시면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MP4로 약한 요 정도 크기,
짧고 적죠.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해야 실행이 하는 되는 이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쉽. 자, 그래서 제가 브루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AI를 대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생성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